요통의 원인. 요통의 원인. 요즘 정말 큰 한 질환이 목에서 허리까지 아파오는 요통이다. 요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쁜 자세로 앉아 있었거나 충분하게 잠을 자지 못했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요통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요통. 요통의 원인. 요통이 언제부터 생긴 건지. 누구나 요통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자궁 문제나 척추 변경 같은 것들이 요통이 생기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연령 나이 들어감에 따라 척추도 늙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30세에서 40세쯤 되면 뼈와 근육이 약해져 등이 더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 요통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거나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요통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인 사람들이 요통과 척추통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등이나 척추 부위는 신체를 지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과체중일 경우 이 부위에 더 무리가 가는 것이다. 유전적인 요인도 등 아래쪽이나 목 통증의 원인이 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 삼촌, 고모 등 이런 문제로 고생한 적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척추 관절염 등은 보통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다. 업무 스타일로 요통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일 무거운 것을 들어나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혹은 서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요통으로 고생할 확률이 더 크다. 흡연과 요통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영양분이 요추 간판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사람들은 뼈에 금이 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하는 것도 더디다. 다른 건강 문제 흐름이야 디스크, 근긴장도, 척추측만증, 관절염, 요추협착증, 신장결석, 감염, 섬유근 육통, 자궁내막증, 디스크는 모두 요통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증상을 설명하고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위에서 설명한 문제가 있으면서 잠도 잘 못 자면 요통은 더 악화된다. 잠을 충분하게 못 자거나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매트리스가 오래되었거나 이상한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은 모두 요통의 원인이다. 허리를 단련시키는 방법. 요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은 척추를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척추를 단련시키는데 도움되는 다음의 팁을 참고해보자. 좋은 자세 유지하기.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어깨를 앞쪽으로만 채 가슴은 움푹 들어간 채 앞쪽으로 몸을 숙여 일해하지 말자. 인체공학적 의자에 앉아 허리를 바르게 편 상태로 일하자. 잘 때는 편안한 베개를
사용하자. 또 어깨는 위와 일직선상이 되게 하고 허리 뒤에 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곧바로 펴자. 처음에는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이 일이라면 무릎을 구부려 허리에 무리가 덜 가게 하자. 다리를 편 채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 척추가 손상될 수 있으니 점을 유의하자. 운동하기 등을 단련시키는 운동은 어떤 거라도 좋다. 하지만 만성 요통이 있다면 아령 운동은 추천하지 않는다. 수영이나 필라테스, 요가, 자전거 타기, 하이킹이 좋다. 매일 30분간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운동은 척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강에도 도움된다. 스트레칭하기. 스트레칭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하루 중 여러 번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자. 목, 허리, 어깨, 머리도 스트레칭한다. 스트레칭할 때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몸을 움직인다. 천장에 손을 닿게 하는 것처럼 팔을 들고 허리를 동그랗게 움직이자. 머리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돌려 위가 어깨에 닿도록 한다. 오른쪽을 한 다음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또 허리를 스트레칭하는데 도움되는 요가 자세도 여러 가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도 좋다. 영양분 제대로 섭취하기.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는지. 먹는 것은 척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살코기와 과일, 야채, 건강한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요통도 한결 좋아지는 걸 느낄 것이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복합 비타민 B9는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섭취하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신경 시스템에도 좋은 성분들이다. 휴식하기.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아래쪽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 걸까? 무엇보다도 어떤 자세로 자는지 잘 생각해보자. 매트리스나 베개가 사용한 지 오래되었거나 불편하다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옆으로 누워 잔다면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자자. 그리고 하루에 6시에서 8시간씩 잔다. 또 잠자기 전에는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끄고 11시 이전에 자며 잠자리에 들 때에는 일이나 공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말자. 명상하기. 명상을 즐겨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보다 요통이 덜하다고 한다. 명상은 기분을 좋게 하고 생산력을 높여준다. 또 무엇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 이것은 명상의 기본 자세인 연화좌 덕분이다. 내일 아침 10분간만 명상해보자.